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부활론 14번 재림 부활에 의한 종교의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시대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낙원으로 간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에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네, 보십시오. 그 영인들은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서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도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드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끝날에는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성서의 예언의 숨은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유다서의 기록이죠. 네, 이러한 기독 성도들, 생명체를 잃은 영인들, 성도들이 영인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이상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문화권으로 점차적으로 융합되고 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인력사 종말론에서 보았죠. 예, 재림주님께서는 세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먼저 오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도 모두 재림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보시죠. 네, 기독교를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불교에서 재림하신다는 미륵 부처님이시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재림 메시아는 동양의 전통 종교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리라기도 되고 또 한국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정도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슬람과 힌두죠. 재림 메시아는 모든 다른 종교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심 존재이기도 합니다. 각 종교에 있어서의 영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재림 메시아를 믿고 그 섭리에 동참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도 이와 동시성으로 볼 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동방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세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죠. 동방박사 3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타종교였죠. 유대교도 아니었고 영계에서의 영적인 인도로 말미암아 네. 네, 수많은 재종교들이 믿고 갔던 영인들이 지상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은 재림 메시아를 중심한 기독교를 중심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네, 이렇듯 재림 메시아를 중심 삼고 모든 세계의 재종교는 영인들의 재림 부활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을 중심한 기독교는 알려줄 것입니다. 제3대 축복이 뭔지, 원죄가 무엇인지, 성세기로든 말세의 의미는 무엇인지, 메시아의 강의의 목적이 뭔지, 부활은 무엇인지, 삼위일체 복귀섭리 등 이런 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인간의 환생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사성장군 페툰이 그 자신이 알렉산더 대왕이 환생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는 자기를 협조하는 영인들이 재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의 윤회 환생의 교리는 재림 부활의 원리는 모르고 이런 외적인 현상만을 보고 해석한 것이죠. 네, 윤회 환생은 그렇게 해석된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고 다만 양심적으로 생활하다가 타계한 죽은 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 양심적인 지상인들이
재림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인 재림 부활하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모두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각각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기에 지상에 재림합니다. 네, 허락되어 있는 시기에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 영인들은 그들이 협조하고 있는 지상의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시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악한 사람이네요. 다음으로 악령인들의 재림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상의 악인들에게도 재림 부활의 시대적 혜택을 받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악인들에게 죄에 대한 벌로서 악령인들이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네, 잘 보세요. 악령인들의 활동이 지상의 악인들에게 그의 죄를 씻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악령인들이 악인들에게 재림부활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악령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 지상인에게 접하여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령의 역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탕감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둘째로는 악령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예, 영인체가 악인에게 재림하여서 그 악인이 실체로서 그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고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상인이 그 이 악령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자기나 혹은 선조가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어서 그 죄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혜택권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악령인들의 역사는 하늘을 대신하여 지상인의 죄에 대한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가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악령인들도 그 지상인과 같은 혜택을 받아서 새 시대의 혜택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74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죠. 지금 76억이죠. 네, 영인은 이 시간에 살다가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1080억 명이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National Geographic Estimation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두 다 재림부활할 것입니다. 네, 74번 재림부활에 관한 준비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